자, 진짜 울산 동쪽 최강전. 자, 김태형 선수가 이 백마록의 부풀이를 여기라는 건데 지금 뭐 이미 다 문은 다 풀었어요. 네, 지난번에 1승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분풀이가 테란에게 네. 네, 시작이 되고 있고요. 송병훈 선수 씹으세요. 그냥 씹으세요. 네, 괜찮아요. 씹어요. 네, 체험하면 됩니다. 먹던 거 맞을 수 있겠네요. 팀원들이 싸게 해주니까 굳이 카메라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네, 양쪽 팀의 벤치의 분위기가 다르고요. 아무튼 이 드랍십이 뭔가 해줬는데 딱 걸렸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벌처의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네, 가난한 김태균 선수에게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벙커를 지켜내지 못한 게 좀 컸죠. 오래 걸렸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여러 시간씩 하고 다음 시간은 안 걸렸어요. 막 다 가라는 거. 네, 여기서 시즌 모드가 좀 늦었던 게 역시나 좀 아팠습니다. 본진 때문에 더 아, 그것도 좀 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정도 전과로 그냥 말았어요. 자고 일어나. 안 아파요. 자고 일어나. 우와, 너무 짱인데? 저는 마치 8방 먹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다 넣고 막 8방 네, 저 일꾼이 한 4개 정도 나와서 벙커를 고쳐주고 네, 머리를 4개 정도 생산했으면 네,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아, 드라곤 4개 이상을 생각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뚫리고 말았죠. 네. 루이스도 별 뭐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고 이미 리버는 총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 한번 김태경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네, 그렇죠. 뭐 뒤가 엄작죠. 이 작전인데요. 네, 원래 김태경 선수가 이게 맞기면 굉장히 자원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 상황에 맞게 또 리버전을 선택을 하면서 상대방이 매번 예측하지 못하는 것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번 경기 역시 좀 허무하게 아, 이렇게 초반에 한 번에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네요. 네, 정말 그 다양한 테마로 데미지 들어갔다. 저 데미지 반죽에 결국 영향을 미쳐요. 네, 그리고 탱크 빼면서 컨트롤 하더라도 이미 또 드라군이 일꾼과 벌써 줄여주고 있었고요. 이야, 진짜 일당백의 리버 오늘 제목 톡톡해합니다. 네, 지금 SB도 위쪽에도 아직 대피해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대피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마당 쪽으로 갑니다. 그거 잡으러 딱 올라가고요. 네, 할 게 없었습니다. 그때 몇 킬을 기록했을지 달려들 거냐.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지켜줄 병력이 없기 때문에 달려들어요. 몇 킬이죠? 여기서 대부분 잡았었고요. 뒤통수까지 뭐. 오늘 리버가 정말 나올 때마다 매번 대박 칩니다 지금. 네. 아, 김태경의 셔틀 플레이는 정말 네. 뭐가 달아도 다릅니다. 네, 항상 봐도 네, 정말 질리지 않는 네, 그런 김태경 선수의 셔틀 플레이인데 이번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자, 김태경 이렇게 이영호, 이윤열, 신상문까지 세 명의 선수를 제압하고 이제 마지막 카드 진영수까지 불러드렸습니다. 대장 카드예요. 4번 주자입니다. 아, 신상문 선수도 하여튼 그 몇 초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요. 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도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또 이렇게 전략적인 승부를 걸었었는데 김태균 선수가 더욱더 극단적인 걸 준비했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스스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왕의 귀환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올스타 동독 최강전. 오늘 3주차인데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김태형 선수가 올킬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정우전에서는 아쉽게 맞은 선수와 멋진 경기 펼쳤던 패했고 오늘 진영수가 좋지 않으면 와 퍼펙트. 그런데 진영수 그동안에 다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갚아드려요. 오늘 경기가 그 어떤 정규 시즌 경기보다도 예, 왠지 좀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진영수 선수 이 김태경 선수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무너졌던 분풀이 오늘 경기에서 하고 테란의 자존심을 살려야 됩니다. 네, 아, 마지원 선수 김태경 선수에게 뭐 최근에 한번 이겼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족 최근에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화를 좀 사귈 수가 있었거든요. 아, 최근 공식전 뭐 4전 4연패를 하고 있는 진영수 그리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한 승률도 오늘 출전 대명 선수에 가장 났습니다만 그래도 그거야 경기 전까지 했을 뿐이고 실제 들어가서 도적 선택에 보여줬던 건 예리한 타이밍이 나오기 바랍니다. 왕의 기한으로 가죠.
네, 김태형 선수 정말 뭐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스타리그에서 팀 동료에게 무너지고 프로리그에서 저구에게 저격당하고 기분 좀 상했었거든요, 김태형이요. 네, 그런데 오늘 이미 삼키나면서 할 만큼 했고, 네, 그리고 상대 전적까지 앞서는 진영 선수와의 만남, 게다가 기세가 붙었다라는 거,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 올케 강해 보입니다. 그럼요, 몸 풀리고 필 받았으면 그것도 김태경이 상대 전적에서 압도하고 있는 진영을 상대로, 야 진짜 올킬 나올 것 같습니다. 진영선 그런 장면 오늘 또 다시 나와서 하는데 진영선보다 반격 시작해야 돼요. 왕의 기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형 선수의 진영입니다. 올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테란 올스타들이 즐비한 가운데 4킬 눈앞에 두고 있는 김태경, 이영호, 신상무원, 이윤열, 버커스 말다의 거기에 진영수까지 마지막 희생양을 삼을 겁니다. 자, 이것은 진영수예요. 야, 진짜 진영수 선수 이런 개인 리그 한번 올라가지 못하고 이 아쉽게 뭐 은퇴하는 프로게이머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그런 개인 리그 무대에 총 자신을 네 번을 거의 떨어뜨렸습니다. 우승할 수도 있는 그 중요 고비고비마다 네 번 이겼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태경 선수에게 한 두세 번 정도는 연달아 좀 이겨봐야 그렇죠,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진영수 선수는 이 김태경 선수를 만날 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기분일 거예요. 정말 발 한 번만 헛디뎌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일 텐데 한발 들고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근데 김태균 선수는 여유 있게 경기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바로 승리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편안하게 그냥 평소 컨디션으로 가거든요. 네, 얼굴을 보시죠 지금. 아, 약간의 뭐 미소를 뭐라고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지만 미소를 먹어본 것 같은 여유 있는 느낌으로 경기를 하는 김태경이에요. 진영수가 뭐 지난 스타리그 때 조진혁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딱 그렇잖아요. 실력은 있는데 운 없어서 우승 못했었어. 김태경 만난 게 운이 없는 거예요. 진영수는 운이 아니라 김태경 만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쉴 새 없이 김태경 선수를 만났죠. 16강, 뭐 16강, 8강 등등에서 만나면서 또 오전 3선승제에서 아쉽게도 2-3 패배당하면서 또 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잘 살려야 합니다. 2-3으로 졌다는 거는 완벽히 졌다는 거예요. 2-3. 오전 다전제에서 졌다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너먼트 떨어지게 친구의 기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태경 선수를 과연 오늘은 넘어설 수 있을지, 반면에 김태경 선수는 야 진짜 그냥 평소대로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허영무 선수와 도재욱 선수를 심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끝까지 쉬게 벤치에서 시작해도 벤치에서 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방청객이 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끝이 날지 허영무 선수도 굉장히 좀 심심해 보이죠? 네, 심심한가요? 아, 도적 선수 저구전에선 첫 판에 나오자마자 져서 팀 기여도 없고 오늘 아예 출전 기회도 지금 없을 수도 있고요. 허영무 선수는 테란전 데이터 제일 좋은데 못하겠으면 김태경이 삘받았다 이러면 다른 선수는 조용히 있어야죠. 조용히 그냥 박수만 쳐주고 있어야 돼요. 네, 또 그래서 이 김태경 선수가 오늘 컨셉을 좀 거칠게 잡았습니다. 네, 계속 흔들어주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건데요. 뭐 일단은 뭐 진로 한 길을 그냥 정찰 막는 용도로 쓰면서 진영수 선수에게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려는 모습이었다가 네. 또 다시 뭐 출발하네요. 자, 요 정도 위치 테란 앞마당이나 앞마당은 정말 간격이 가깝거든요. 금방인데요, 테란 입장에서 보면요. 네, 그리고 지금 김태경 선수는 또 다시 전진 게이트에서의 전진 다크. 네, 이렇게 투 게이트에서. 아, 이번에는 다크 난입으로 좀 끝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한 번 더. 네, 사업 안 하죠. 가스 축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로보틱스를 가도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컨셉상 이번 경기는 다크를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정찰 동력을 일찌감치 끊어줘야 돼요. 아, 김태경 오늘 먼저 정말 다양한 테마를 경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지도 못했거든요. 이러면 생각 많아지죠. 아, 거기에 네. 자, 센터 짓습니다. 이러면 생각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진영수 선수 정말 허무한 패배 당할 수도 있고요. 이미 멀티적 정찰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6시에 게이트웨이 이미 지었고요. 네, 그러면서 본진 지역에 뭐 아둔 지어주면서 아예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오늘 힘싸움으로 안 합니다.
야, 뭔가 색깔 있게 선명하게 오늘 테란을 완전히 그냥 요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이게 원팩트를 병력으로 막기에는요, 벙커가 있고 탱크를 계속 찍는다라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인도 한계가 있어서 쓰레기 병력 때문에 아, 스파이더 마인이 부족해서 결국 이 다크템플러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오히려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전진 게이트 그리고 다크템플러 준비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진영소 미니맵 보십시오. 시야 밝혀진 데가 없어요. 여전히 좀 갈 이유도 없고요. 위치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저렇게만 가주면 이제 터렛 타이밍 괜찮은데 3게이트 병력이라서요. 입구 쪽에 터렛 하나는 그냥 강제적으로 깨버리면 됩니다. 네. 자, 빨리 봐야 돼요. 병력을 만들어야 돼. 병력을요. 게이트 보자마자 언덕 시즈 모드 벙커 하나 그리고 터렛은 아이고 기름 어떻게 나올까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냥 리버 셔틀 대비용으로 그냥 시야형으로 진영수 봉기가 안 돼요. 붉은색 없어요. 붉은색 없어요. 아 그게 왜 이게 웬일입니까 진영수? 아이고 정말 김태경을 만난 게 진짜 운이 없네요 진영수. 이게 이 위치가 그냥 갔으면 봤는데 네 저거는 베르스 뛰어라도 안 보이는 병력 아니에요. 다태문이요. 그나마 그리로 가지도 않습니다. 얼굴 이영호 선수가 더 억울해하고 있어. 이영호 선수가 네 이게 이 상황이 정말 이영호가 아니거든요. 네 한 보세요. 이 터렛 하나 질럿 들어가 봅니다. 네 본진에서 와 터렛 그래도 그나마 터렛 기다리죠. 내려고 내고 그냥 끝내려고 오래 한 방에 가려고 근데 지금 김태균 선수는 언덕이나 터렛 맡기겠다는 겁니다. 네 터렛 떨렸죠. 아 이러면 정말 꿀립니다. 네 그리고 다크는 앞만을 무시하고 본진 난입하면 이거 지금 예 질럿드라곤은 끊임없이 내려오 한 번 더 강제 네 노털에 이어나가야 돼요. 네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터렛도 오는데 손이 좋아요. 그런데 스메디한테 강제 옮기고 막았어요. 저 터렛을 네 터렛을 지켜야 터렛을 지키며 보이기만 하면 지정서 보이기만 하면 벽이 또 옵니다. 네, 아 다템이 많이 오네요. 다템이 때로 옵니다. 때로 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병력 싸움에서 다크를 그냥 질러처럼 사용해도 돼요. 네, 특공 다크. 다템이 두 개씩 스테이지 붙여와요. 아 이렇게 지면 진영도 또 다시 부정의 데미지가. 네, 할 때마다 컨셉을 바꾸니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네. 예, 선수들이 김태규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아 거기서. 배럭이 봤어도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배럭이 가다가 또 쉴 게 뭡니까? 네. 봐야 겨우 막을 수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아직 어떤 상황인지 온니다크 그냥 어택입니다. 네. 이야 너무 새로운 사신용가요. 네. 아 진영수 선수 원패키스 나오는 경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HCB의 괴력을 믿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요. 그래도 앞마당 자원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와요 다크. 네. 이야 다크쇼. 네. 계속 옵니다. 줄렸네. 자원 먹어도 그걸 뭘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저 터널마저도 깨지면서 팩토리까지 장악당할 뿐인 분위기네요. 네. 아 이미 SB가 너무 떨렸어요. 네 남용 없이 잡아주고 있고요. 다크와 질러도 계속 옵니다. 네. 6시 또다시 뭐 다크 오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네요. 저 베럭스의 위치, 가담한 베럭스. 아 이거 팬들에게 길이 이거 이야기 될 것 같은데요. 한 2초만 남았었는데요. 네. 이렇게 안 가겠습니다. 오늘 수비에 첫 수비 괜찮은 걸 고려해봤으면 진영수 보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안 됐어요. 아 가담한 베럭 GG 나오세요. 진영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 패럭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조금에 가지 않고 결국 패배한 것 같고 네, 반면에 김태규 선수는 경기할 때마다 다른 선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든 스타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테라 선수들이 정말 접지를 못하네요. 네. 오늘 혼자서 테라를 상대로 요리라는데 중식, 일식, 간식, 뭐 프랑스식 다 나왔어요 오늘요. 네 정말 오늘은 프로토스 테란이라기보다 김태균 선수 대 테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테란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네. 4인 4색이 아니라 1인 4색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상대편을 압도한 김태균 선수였습니다. 아 진영수 입장에서는 잠시 후에 혹시 뭐 또 화면이 더 준비되면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네. 오늘 진영수 오늘 제가 보기엔 컨디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진짜 저도 막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서 리플 한번 봐야겠는데요.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영 선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허무한 패배 아니겠습니까? 별에게 가요. 좋습니다. 그냥 가는 그림 보세요.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았었는데 사람이 애가짓하게 만드니 패러. 저게 혼나야 돼요. 네. 제가 그냥 단순 시야 정도 밝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여기서. 시야 밝히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스타.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갈 듯 말 듯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딱 아이고 정말 게이트웨이 보는 순간 네. 전략 볼 것도 없이 다 크거든요. 그러면 입구적인 털이랑 주색에 지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왜 카드 합니까? 네. 이게 김태기 선수만 만나면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이거 사실 진영 선수였던 실력이라든가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보낼 이유가 없죠. 다시는 저게 저희가 원래 제 위치인데 그렇죠. 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참 여러 가지로 안 받쳐주던 진영 선수였었고 반면에 김태규 선수는 경기할 때마다 네 매번 말씀하신 대로 1인 4색의 그런 느낌을 심어주다 보니까 테란 선수들이 어떤 장단에 정말 맞춰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힘에 겨운 겁니다. 사실 김태형 선수도 베럭스에는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그렇지 아마 네.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 내려줄 테고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가슴을 좀 치고 있을 겁니다. 야, 진짜 예,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 다크테플로는 숨어있죠? 이런 것은 흔히 말해 오류라고 하죠. 네, 정말 버그입니다. 그렇습니다. 리플레이 버그죠. 네. 네, 저 보이지 않는 다크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끝냈죠. 자, 이미 8시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저는 이 8시를 알지 못하면서 경기는 김태형 선수 쪽으로 이제 급속히 기울었고 일단 바템이 진짜 진료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뭐 클로킹 상관없어요. 그냥 막 썰어버리니까요. 네 그러면 이미 원팩 때 3게이트 병력입니다. 병력 생산 건물이 3개도 하나인데 정면 힘싸움에서 상대가 될 수 없었고 언덕 빼앗기는 순간 결국 경기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본진 쪽에서는 진럿 그리고 적어도 반반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템이 나오면서 아 진영 선수 뭐 더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그냥 오늘따라 조금만 베럭스를 조금 더 보냈다고 하면 좋은 경기를 펼쳤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역전승의 주역이 된 김태형 선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야 김태형 선수 방금 저 리플 보고 베럭스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경기 중에는? 아니요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쪽은 안 날아올 줄 알았는데 좀 운이 좋았네요. 네. 저게 날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봤으면 졌죠. 네. 아 오늘 진짜 각 경기 각 경기가 모두 컨셉이 좀 있었거든요. 뭐 다템 드랍 이번에는 전진 다템 뭐 또 리버. 네. 오늘 모두 준비해 왔습니까 그렇게? 정말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스펙트럼 뭐 빨주 노초 파남복 김태경인데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 제가 좀 전략적으로 경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게 1세트를 이기면서 좀 잘 막혔던 것 같아요. 그 네. 이후로. 자, 오늘 올스타전 이렇게 올킬을 기록했는데 앞으로 팬들 자 김태경 이제 곧 시작되는 프로리그 곧 시작되는 개인리그에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팬들께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이제 말씀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전략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실력을 향상시켜서 좀 더 안정된 운영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잔인한 발언인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김태형 선수 멋진 경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경기 해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열심히 응원만 해준 허영무 선수와 도지혁 선수 한 말씀씩 하고 예. 자, 허영무 선수 오늘 테란 상대로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만 있었던 허영무 선수. 아 근데 앉아서 양쪽 옆에서 얘기하느라 되게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방청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청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경기도 보면서 같이 얘기도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하영구 선수도 그 팬들께 그리고 한 말씀 하셔야죠. 끝으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곧 4라운드가 시작되는데 네. 그때 이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혁 선수. 이번 올스타 종족 최강전 저희가 도적 선수 섭외하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네. 이번 올스타 종족 최강전을 본인이 해온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저 그전 1경기 지고 와서 수다 떨고 오늘 또 와서 얘기만 하다 가네요. 네. 네. 그래도 허영무 선수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절친해진 것 같거든요.
영무의 새로운 면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이요? 그냥 옆구리 간지럼을 잘 타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행동을 하고 놀았군요. 네. 진짜 이번 그 대회 전혀 뭐 기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두준표의 수다 시간을 뭐 두 주 동안 했습니다만 팬들께 이번에는 쉬었는데 이제 공식전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네. 함께 응원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3라운드 때 좀 까먹은 거 4라운드 때는 꼭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혁 선수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울산동적 최강전 도적 선수와 허영무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김태경의 원맨쇼로 네. 뭐 충분했어요. 네, 그렇죠. 진짜 야, 이 뭐 스타일도 뭐 다양하게 다를 줄 알고 게다가 물량전까지 강한 이 김태경 선수의 이런 플레이를 본 프로게이머들이라면 앞으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이 네 명의 멋진 테란들 아쉬운 패배이긴 하지만 다음에 김태경 선수를 만날 때 정말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들을 경기 내에서 표출시켜서 멋진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패배 공식전에서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테라는 대표로 맏형인 이윤열 선수의 정리 인사로 오늘 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수, 네. 오늘 토스에게 완패했거든요. 팀 김태형 선수에게 네 명이 달라붙었는데 못 이겼어요.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지만 않고요. 이벤트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호가 영호의 1승이 우리의 올킬이라고 그냥 생각하려고요. 네. 말이 됩니까? 네. 아무튼 오늘 경기는 비록 졌지만 앞으로 있는 4라운드에서 우리 테란의 활약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1킬이 올킬이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긍정적이에요. 네. 이윤열 선수.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네. 네,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테란의 네 명의 선수들 뭐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뭐 나눠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윤열 선수, 이영호 선수, 신상무 선수, 진영 선수 함께해 주신 네 명 선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울산동적 최강전 네, 3주 동안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테란과 프로토스 울산 선수들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무대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선수들을 환영해 주시죠. 네, 선수단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께 인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 선수에게 뭐 공직전, 비공직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네. 모든 패배는 아프고 모든 승리는 즐거워요. 하지만 이게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승패를 떠나서 이런 훌륭한 선수들 8명, 총 12명의 선수들을 모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종주 최강전이었었고 서로 이렇게 수준 높은 선수들끼리 모여서 그 종족의 고충도 얘기하고 서로 정말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앞으로 더더욱 종족의 발전을 위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승패를 떠나서 승패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각 선수들 각 선수들 정말 잘 싸워주셨고 특히 올스타 동족 최강전 지금이 공식전은 많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이럴 때가 프로게임단 운영이 정말 바쁠 때예요. 선수단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하죠. 쉴 때 더 많은 준비로 상대팀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김태경 선수의 날입니다. 네. 자, 이영호, 이윤열, 신상문, 진영수 각 팀의 진짜 테란 역사상 손꼽힐 만한 선수 있는데 오늘 김태경이 전부 무릎 꿇었어요. 그렇죠. 역대 프로리그 최고의 테란 이윤열 선수. 네, 그리고 신상문 선수와 이영호 선수는 이번 시즌 가장 잘하고 있는 테란이고 또 꾸준함에 진영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야 진짜 이 선수를 결국 올킬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 동적 최강전 3주 동안의 경기를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공식전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e스포츠 중심 자 온게임즈는 이렇게 공직전 때는 정말 권위 있고 객관적인 중계를 통해 여러분께 그 대회의 어떤 그 중요성을 더욱더 좀 부각시킬 것이며 이렇게 비공전은 또 비공전 나는 컨셉 있게 재미있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는 네, 정말 집중을 해서 하되 그렇게 좀 화기애애한 또 분위기도 봤었고 선수들의 이색적인 면과 얘기도 들러보니까 저 역시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주 동안 해설해 주시기 위해서 김정민은 고생하셨고요. 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울산동 최강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더욱더 새로운 대회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대회로 찾아뵙고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협조해 주신 각 게임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프로게이머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거듭해서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